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날씨가 3월 들어서는 한낮에 기온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요즘 감자도 심느라고 바쁜데요. 저희도 작년 비닐하우스 만들고 올해 작년 가을에 감자 한번 심어보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봄 감자 심어보는 날입니다. 감자 종류는 쪄서 먹는 포근포근한 수미감자인데요. 봄감자로 화질 때 캐는 건데요. 수미감자들 많이 심잖아요. 저희도 수미감자를 한번 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준비 과정과 심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감자 캐고 하우스가 3월달 계속 이제 빈 상태였었는데요. 땅이 딱딱해져서 트랙터로 밭을 곱게 갈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트랙터 없어서 동네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트랙터 갖고 와서 지금 갈아주고 있는데요. 집에는 기계가 없어서 트랙터니까 금방 30분 정도 갈아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100평 좀안 되는 하우스인데요. 트랙터를 편하게 해주니까 일손이 많이 줄어들죠. 풀이랑 울퉁불퉁했던 밭이 평평하게 트랙터가 지나가니까 평평하게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트랙터로 평평하게 밭을 만든 다음에 오후에 감자 심기 전에 복합비료하고 토양살충제를 뿌려줍니다. 감자 심기 전에 비료를 주어야 감자가 토실토실 잘 크니까 미리 땅에 뿌려줍니다. 그래야 비닐 씌우고 감자를 심기 때문에 심고 나서 뿌려주면은 비료 성분도 잘안 들어가고 토양 살충제도 굼벵이 같은 게 감자를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뿌려주고 관리기는 저희 거가 있어서 지금 남편이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격은 1m 60으로 해서 미리 줄로 해서 선을 표시해놨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두둑 만들었을 때는 삐뚤삐뚤 했는데 이번엔 조금 그래도 제법 반듯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했지요. 저번 가을에는 좀 울퉁불퉁해서 초보자 표시가 좀 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숙달된 이제 좀 솜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두둑을 만들어 놓고 이제 비닐을 씌우면 됩니다. 하얗게 보이는 건 비료가 뿌려진 상태고요. 100평 안 되는 한 90평 좀 넘는 하우스인데요. 다섯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비닐은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씌웠는데요. 관리기에 비닐 씌우는 기계가 따로 부착된 게 없어서 직접 손으로 씌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감자를 심어 보는데요. 처음에 감자 두 주각으로 낸 수미 감자를 자른 면이 땅 쪽으로 향하게 해서 심어줍니다. 위에 새순이 나오는 부분을 우려해서 심어야 싹이 위로 잘 솟아오르겠죠? 자른 면은 땅으로 향하게 해서 잘 심어주면 됩니다. 간격은 나무 막대가 40cm에서 만든 건데요. 40cm 간격으로 해서 한번 심어줘 봅니다. 작년 가을에는 감자를 심고 제때 물을 안 주고 하우스 재배를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갈팡질팡해서 감자 크기가 잘된 거는 크게 잘 들었는데 제법 손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잘못 갖고 와서 생각한 것만큼 수확을 많이 못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올해는 잘 물도 제때제때 잘 주어가면서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라 물만 잘 주면은 감자는 잘 키워지는 것 같아요. 물잘단 쪽은 감자가 크기가 제법 토실토실 크게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봄감자 제대로 작정하고 한번 잘 키워보려고 심는 것부터 꼼꼼하게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미감자, 시감자를 20kg짜리 한 박스 사서 2등분을 해서 심었는데요. 보시면 다섯도둑인데 오른쪽으로 두두둑은 홍감자를 심어줬고요. 새두둑만 수미감자를 심었습니다. 새두둑 심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2등분해서 심었던 게. 그래서 최소한으로 홍감자는 작년 가을에 심었던 거 캐서 씨로 남겨놨다가 심었고요. 시감자 20kg만 산 걸로 심었는데 이제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싹은 잘 나올지 이제 물을 이제 흠뻑 주기만 하면 이제 되니까 하우스에는 물잘 주는 게 제때제때 물잘 주는 게 감자 잘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고 감자 새싹이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